여러분들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제목에 화들짝 놀라서 오셨을 거예요. 살이 제가 잘 안 찌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거 식습관이죠. 제가 무슨 식이섬유 위주로 먹는다느냐, 뭐 채소를 많이 먹느냐, 뭐 물을 많이 마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식습관 자체가 끼니를 많이 걸을 때가 많아요.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죠. 가끔 이제 제가 라이브 할 때 보시면 와 맥주도 마시네, 뭐 술도 마시네, 치킨도 먹네, 이 시간에 피자도 먹네. 네, 먹어요. 제가 원하는 음식은 다 먹습니다. 다만 입이 또 짧아서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섭취를 하는 칼로리가 적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환경적 요인이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해요. 어쩔 수 없게 직업상 저는 활동량이 많은 이제 일들을 하죠. 많이 걸어다녀야 되고 배워야 하고 땀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운동 경력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 심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강할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인터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할 때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몸이 형성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이 안 찝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팩폭 날립니다. 여러분들이 살 찌는 이유 첫 번째, 저랑 똑같아요. 식습관. 근데 그 식습관 자체가 저는 끼니를 걸렀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협한 식단을 갖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 뭐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같은 식습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적게 먹고 덜 먹는 거, 여러분들 더 먹고 자주 먹는 거. 두 번째, 저랑 똑같아요. 환경적 요인.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이제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해소법을 폭식으로 하십니다. 그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 있잖아요. 괜히 대기업 구글이나 이런 지금 그 해외 같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줄 정도로 비만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상황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거에 굉장히 문제고요. 또 회식도 자주 있을 것이고 뭐 연애 문제 막 이런 스트레스 이런 요인이 굉장히 크게 이제 존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되게 신기한 현상을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중에 게임 BJ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제 세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최고였어요. 뭐 임요한 선수, 뭐 전태규 선수, 뭐 강민 선수. 근데 이런 분들을 군대 다녀와서부터 저희가 이제 지켜봐 왔을 때에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살이 쪄 계세요. 근데 그러한 삶의 형태를 그 전에도 가져왔단 말이죠. 군대 가기 전에 어떠한 특정한 나이 전에도 똑같은 삶을 유지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살이 쪄요. 남성은 딱 하나입니다. 호르몬 변화.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 줄어듭니다.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올라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온해지셨어요. 순해지시고 여러분도 순해지실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저조함인데 그 저조함에 저희가 이제 칼로리를 태우는 거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갖는 시점에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또 가정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일도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활동량이 좀 많이 남성분들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최매니저랑 저랑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해소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다르죠. 어차피 그런 환경적 요인, 일적인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오면 그 해소를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받을 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자라온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있으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보고 계시면 자녀분들이 이제 자라면서 활동이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뭐 특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놀아주신 거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딱 몇 가지 조언만 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 운동 꼭 하십시오. 스쿼트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달리기. 이제 달리기 꼭 하셔야 돼요. 이 달리기에서 살이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달리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심장, 그러니까 심폐기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달리는 것으로 이제 땀 흘려서 칼로리를 태워서 살이 뺀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끝까지 하십시오.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득이 돼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100m나 아니면 짧은 거리로 인터벌 할 수 있는 이제 고강도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은데 제 지금 이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은
지금 몸 상태가 단거리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무릎 다칩니다. 천천히 난이도를 높이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올리셔야지 갑작스럽게 나도 인터벌을 하려면 오히려 무릎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또 스트레스성 폭식하세요. 시작은 걷기, 자전거, 뭐 사이클링, 조깅, 다 식습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식습관. 뭐 여러분들이 피자를 드시든 치킨을 드시든 뭐라도 상관없어요. 자주 드시는 분은 좀 덜 드시면 되고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걸 나눠서 자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습관 자체가 집에 있고 활동이 적은 거면 난 왜 살 계속 찌지? 나 살 빠지고 싶어요. 다이어트하고 싶어요. 안 되죠. 네, 잘못된 겁니다.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습관. 저희 마랑TV 보면 콘텐츠 많이 하잖아요. 보시면서 이건 재밌겠다. 저건 나랑 맞겠다. 하시는 것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운동을 해봐요. 취미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취미를 갖는 게 이게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한 단계 높은, 좀 진취적인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고 달리기를 하셔야지 이것으로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어느 순간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이별하게 돼요. 운동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인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공감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로바.